이럴 수가. 라이나 전역던 치매 케어 봄이 단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일.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아침. 어떤 분은 정말 월요일, 아우, 또 어떻게 5일 동안 참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기다려야 되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아 월요일날 활기차게 일을 시작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보호망은 월화수목금금금 항상 일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월요일이 뭐 일요일 같고요, 일요일이 뭐 토요일 같고, 솔직히 뭐 그런 날짜에 대한 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항상 열심히 하니까 뭐 보험 영업하고 또 영상 올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재밌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아침, 저 보호망과 함께 하시고요. 즐겁게 한 주간도 보호망에게 함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치매 보험이죠. 전에 없던 이제 치매 케어 보험 라이나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인 재가센터죠. 재가 급여 특약이 없어진다고 해요. 제가 일단은 4월 초부터 누누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라이나 관계자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없어질 것 같아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재가센터에 있는 특약이 라이나 생명 그리고 메르츠 이 두 군데만 있거든요. 메르츠가 저번 주에 출시한 목요일인가 출시가 되면서 일단 라이나 생명과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라이나 생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벗겨왔어요. 근데 보험료가 아무래도 라이나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물론 M사가 뭐 상품도 많이 획기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고, 또 요즘에 M사가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거의 보험금 지급할 때 좀 조사가 많이 타이트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긴 한데, 그 일단은 라이나 생명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 그 중에 재가센터 보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가센터 보장특약은 라이나에 딱 두 상품에만 있어요.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 또 하나는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이죠. 이 두 개만 있는데, 일단 재가센터 전에 없던 치매 보험 여기에는 재가센터 특약이 80세 만기고요. 그리고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에는 90세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호망님, 아 전에 없던 실속 전혀 없던 치매 보험은 80세 만기면 90세까지 보장이 되는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내 상품 구성에 따라 틀려요. 일단은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에 치매 코드죠, 치매 코드만 진단 받으면 무조건 내가 뭐 재가센터가 아니면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30만원씩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가센터든 뭐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30만원 받기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재가센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 안 하잖아요. 그 집에서 딱 한 번만 월 1회만 불러도 3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금 받기 아니면 보상 받기 매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은 일단은 뭐 치매 진단서에 치매 진단 받아서 보장이 받는 게 아니고요, 장기 요양 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 물론 5등급 받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그 외에 노인성 질환 모든 거에 대해서 진단 받으면 일단은 5등급 판정이 받아서 일단은 재가센터든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약간 틀리긴 해요. 그런데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 70세까지만 보장을 가입이 되시고요. 70세 넘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은 재가센터가 70세 넘어도 보장이 가능하다. 근데 요즘에 제가 홈쇼핑에도 보고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요. 홈쇼핑이든 전화로 가입하는 TM이죠. 아니면은 이제 라이나 생명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 그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은 없어요. 상품이 없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되는 더 든든한 치매 간병비 보험만 있다는 거예요. 홈쇼핑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저희 대면 채널에 판매하는 이제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이나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 없고 더 든든한 간병비 보험만 있는데, 더 든든한 간병비 보험은요, 일단은 이 보험은 진단금 경증일 때 뭐 500만원, 중증도일 때 2000만원, 중증일 때는 더 많이 주고, 생활자금도 중증, CDR 점수 3점일 때는 평생 100만원씩 혹은 150만원, 그리고 최저 36회 전에 사망했어도 36회는 보장해주는 더 든든한 간병비 보험이 있는데, 일단 단점은 보험료도 비싸고요. 진단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래도 살면서
중증까지 가기에는 그 중증 진단받고 거의 평균 수명이 13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럴 때는 생활 자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증 보장받기 거의 힘들어요. 거의 다 보면 경증 아니면은 중증도예요. CDI 점수 1점 아니면 2점이에요. 그런데 라이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든든한 간병비 보험은 CDI 점수로 하고요. 그리고 실속 있는 간병비 보험 또한 CDI 점수 1점 아니면 2점으로 하는데요. 완전 대박이요. 전에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 아무래도 CDR 점수가 아니고 치매 분류 코드가 아무래도 질병 코드가 있으면 거기서 진단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진단금이나 아니면 생활자금이. 근데 생활자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 요양병원 아니면은 재가센터 이용 시에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주말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줬어요. 왜냐? 재가센터 특약이 매우 좋기 때문에. 특히 전에 없던 치매 보험이 좋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보험회사가 잘 팔리고 잘 나가면은 이 상품을 계속 유지를 하겠지 왜 없어지겠어요. 처음부터 9억 이상일 때는 신계약 마감하고 판매 중단한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손해율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없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전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생각하신다면 전에 없던 치매보험에 아무래도 재가센터 특약을 꼭 넣으시고요. 여기 보면 간병인 지원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안 부르면 만원, 간병인을 부르면 이제 공동 간병인이라고 해서 한 명을 불러서 네 명이 써도 비례보상으로 최대 12만 4천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도 넣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에서는 거의 경증, 중증도, 중증 아무래도 그런 CDR 점수로 인해서 진단금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명보험 특히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간병인 보험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니즈가 있다 그러면은 중증일 때 CDI 점수 3점일 때 평생 100만원 아니면 150만원씩 보장이 되는 특약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보험은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병원 관계자분들 많이 알거든요. 2점에서 3점 중증도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증이나 중증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요. 제가 항상 보호망은 컨텐츠도 항상 재빠르게 올려요. 지금 이번 주에도 KB손해보험 일단은 뭐 335에서 무해지황표 50%형이 출시가 됐고 그 외에도 많은 보험사에서 출시가 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상품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설계사분들은 신상품 공부하셔서 또 판매하는데 도움 되시고요. 또 고객님들도 나 어떤 보험 가입하지? 근데 보험망이 항상 트렌드에 앞서가서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열심히 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잘 보내시고 한 주간도 좋은 한 주 되세요. 안녕.